설치까지 하기 위해 양평군으로 출장을 나온 갑부. 간판이란 자고로 그 장소의 얼굴이죠. 쉽게 눈에 띄면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위치도 중요하다는데요. 여기 지금 검은색 철제 자리에 여기 8m, 여기 6m 정도 간판 길게 달리고 그 밑에 번호랑 해서 엄청 큰, 크게 달 예정입니다. 가구 업체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 멀리서도 잘 보이는 네온사인 간판을 선택했다는군요. 여기가 이제 간판이 없어서 아무래도 여기가 뭐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 간판을 저희가 이제 취급하는 거, 품목들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간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차는 사실 진짜 많이 다니는 곳인데 눈에 잘 안 띄는 곳이거든요. 밖에서 보면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니까 저희가 이제 글자를 크게 뽑아서 차 타고 지나가든 자전거 타고 지나가든 간판만 봐도 뭐 하는 데인지 바로 알 수 있게. 그러고 보니 외관만 봐서는 가구 공장인지 알 수 없는 이곳. 그래서 실외에 간판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이 실리콘 네온 사인이 비바람에도 잘 견딜 수 있냐는 것. 실외에 설치한다고 하면 날씨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온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겨울에는 너무 저온이라든지 아니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가 쨍쨍하나 변형이나 파손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외부로 나가는 네온 같은 경우는 방수 처리가 완벽하게 돼서 나가기 때문에 외부에도 많이 제작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말랑말랑한 실리콘 소재의 네온 사인이라 깨질 위험도 없다는데요. 어떤 날씨에도 상관없이 원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실리콘 네온 사인 간판 설치 완료. 진짜 예쁘다. 마무리된 건가요? 네, 이제 마무리 다 됐고 낮에도 이렇게 시안성 되게 좋게 잘 보여서 어때? 대표님 마음에 드세요? 아유, 아주 마음에 들어요. 끝내줍니다, 그냥. 아마 진짜 효과 톡톡이 아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뭉태가 생겼어 이제. 밋밋했던 가구 공장의 외관에 형형색색의 화려한 효과를 더해준 실리콘 네온 사인 간판. 홍보 효과 제대로 누릴 것 같은데요. 밤에는 존재감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렇게 옥외 설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방수 기능 덕분이라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연구하는 당시에는 방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었고요. 이제 여러 거래처분들이나 고객님들이 연락 오시는 게 얼마 안 가서 뭐 비가 한번 집중 호우가 되고 나면 고장난다 이 말씀을 저희한테 많이 해주셔서 연구한 끝에 개발에 성공해서 지금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